저는 부티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best friend Journey를 불러서 질문해볼게요. Journey, 혹시 do you like chicken? 치킨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하긴 국민 애정템이죠. 만약에 평생 동안 치킨 한 종류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평생 하나요? 평생 하나. 가장 기본 그냥 프라이드. 프라이드? 네, 그 찍어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찍어먹으면 되니까. 너무 맞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Journey가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마늘치킨이다, 간장치킨이다, 이런 각종 유행템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정말 언제 선택해도 실패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투자에서도 말이죠. 이것저것 뭐가 트렌드다라고 해도 기본은 떡! 충실한 투자야말로 잃지 않는 기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기본에 충실한 것을 알려주시러 인간 경제 지표 우리 박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영광입니다. 자, 우리 홍춘욱 박사님! 우! 반갑습니다. 아, 인트로가 인상적이네요. 저는 간장치킨. 간장치킨. 저희 가족들에게 소개, 인사 잠깐 해주세요. 아, 예. 29년째 경제분석 일을 하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29년이면. 이제 곧 만 29년을 지난 이제. 야,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제가 인간 경제 지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게 봐봐요. 지금 제가 박사님 타이틀을 지금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대표 이코노미스트,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스타 강사, 여의도 핵인싸, 경작 박사 등등. 아니, 이렇게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저는 박사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수식어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좀 더 애정이 가는 게 있어요? 아, 역시 작가죠. 오, 의외인데요? 박사는 많은데 작가는 적잖아요. 그렇지, 베스트셀러 작가는 또 적고. 대중들이 선택한 작가는 또 엄청 적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작가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제가 작가님으로 변경을 하도록. 자, 우리 홍 작가님. 네. 좀 어색하긴 하다. 그냥 홍 박사 하시네요. 아까 29년 차라고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2030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주 타겟층이. 오늘 특별히 출연하신 이유가 있다면. 네,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주식도 참 힘들지만 코인이나 부동산까지. 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예, 특히 작년 이맘때 포모 신드롬이라고 네네네. 해서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이 자산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조바심을 느끼던 그런 게 우리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걸 안 하면 왠지 벼락거지가 되는. 예, 근데 그럴 때가 투자하기 제일 안 좋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자산의 가격이 이미 비싸지잖아요. 비싼 걸 마지막에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력과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포모 신드롬이 나오고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선동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오른 자산이 없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최근에 흉흉하단 말이에요. 쓰라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더 좋은 거지만 저는 한번 고통을 딛고 일어나면 또 자기 지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팁을 전해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럼 왠지 개인적으로 궁금증 드는 게 자녀분께도 막 그런 경제교육 막 시켜보세요. 아, 그럼요. 경제교육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증여를 조금 10년마다 2천만 원씩 네. 증여를 하면 이게 세금 안 내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용돈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대부분 그냥 부모님이 써버리는 경우가 좀 많죠. 우리 또 돌반지 뭐. 아, 이거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부모님의 비상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네. 그것만 좀 모아도 500만 원, 1000만 원 모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걸 증여를 해주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SK텔레콤, KB 같은 이런 회사들 중에서 너 좀 좋아하는 회사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증여 신고를 하고 그런 회사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주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배당을 주잖아요. 오!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치킨 사 먹어도 돼? 하고 첫 해는 넘어가는데 아, 첫 해만?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재투자하면 배당을 더 주는데 혹시 생각 없어? 이렇게 하면 아빠 나 더 투자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또
20살 되기 전에 정년을 이제 한 번 더 해줄 때 어려서부터 투자의 경험을 쭉 쌓게 되면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왜 이러냐. 이상하다 아빠. 제가 가르쳐주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래서 쌀 때 사야 된다.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 사지 않으면 주식은 투자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폭락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달러로 운용해라. 그 애기들도 외화예금 가입이 가능하고 네. 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선물이나 미국 국채 ETF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투자는 접지 말자. 그게 경험이다. 그리고 버티고 버텨서 이익을 내고 팔면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분명 안 좋은 타이밍에 샀던 건 이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주식 내가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척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될 수 있고 우린 주식 없이는 사실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좀 인정하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잘 모를 때는 물어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제 유튜브 채널 보라는 게 아니라 보면 좋지만 그 책 읽어도 참 좋지 않냐.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 마음에 드는 채널을 꾸준히 이렇게 탐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등지지 말자. 공부를 계속하자. 예, 시장은 또 기회가 와요. 또 와요. 예, 지금 방금 죄송합니다만 동차가 지나갔지만 포르쉐가 오고 페라리가 올 거예요. 오. 네. 자, 박사님 아까 채권 투자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MZ세대 분들이 채권이 뭔지 잘 몰라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빌리면서 내준 차용 증서죠. 우리가 개개인 간에 돈을 빌리잖아요. 네.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다가 그치. 연 이자 얼마 줄게 하고서 그치.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개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못 갚잖아요. 네, 많이 못 갚더라고요. 그런데 비해서 네.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뭐 이런 아주 큰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이 돈 빌리는 채권은 되게 안정적이지 그러겠다. 않겠어요? 왜냐하면 네. 운전기를 돌려서 갚으면 되니까. 예전에 전시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이 나라들의 어마어마한 전비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부터 국민 대부분에게 애국심의 일종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부터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채 문화가 생긴 지는 지금 한 400년 정도. 그래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상품의 특성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만기에 원금을 받는다. 두 번째, 그리고 발행 시에 정해졌던 이자가 만기까지 지급된다. 그래서 100원짜리로 5원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 30년짜리 채권이 발행됐다 그러면 요 100원의 원금은 30년 뒤에 받고 네. 매년 5원의 이자를 주는. 근데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0년 뒤에 100원의 가치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5분의 1, 10분의 1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금 100원이냐 이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자가 되게 중요한데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100원에 5원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작년에 발행됐어요. 네. 근데 올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났죠. 그래서 100원에 10원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 발행됐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네, 네. 가정이니까. 자, 이 채권은 100원에 역시 원금은 아무도 관심 없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가치가 굉장히 0에 가까워지니까 네. 이자를 얼마 주냐가 이 채권 가격을 좌우하는데 10원이에요. 근데 작년에 발행된 채권은 5원이죠. 5원이요. 자, 그러면 작년에 발행됐던 채권의 가격이 100원이 아니라 50원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반대로 내년에 이자율이 급격히 내려가서 다시 5%가 됐다. 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100원에 5원이 발행됐어요. 그러면 올해 발행된 100원에 10원짜리 채권은 얼마가 될까요? 200원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 정부가 금리를 인상을 중단하고 이자를 인하한다라고 할 때 네. 채권 시장에서 수십 퍼센트 혹은 수백 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와, 채권 가격 자체도 네, 더블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자도 많이 이자도 주고. 이자도 많이 주고. 어머. 그래서 고금리 채권이 발행될 때 사람들이 그걸 사러 몰려드는 거죠. 왜 달러가 강세인지 아시겠죠? 미국이 시장 기준금리를 2.25%에서 2.5%까지 인상을 하고 올해 연말 한 4%까지 인상한다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시장금리 10년물 국고금리 같은 경우는 3%, 30년물은 한 4%, 그리고 모기지 채권은 6%까지 금리가 갔어요. 와. 이게 30년 동안 계속 매년 달러 이자 6%를 주는 채권들이 발행된다면 와. 안전하면서도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 채권, 미국 모기지 채권을 사러 가겠죠. 그러니 전 세계의 돈이 지금 다 달러로 빨려 들어가는 중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달러의 강세에 따른 환차익 뿐만 아니라 이 채권의 가격이 내년에 200원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하는 네. 사람들이 섞여서 지금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
사람이 국채도 있지만 회사채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까지 회사채 투자하라고 제의가 왔다. 네. 그 회사는 아마도 기관 투자자들이 사지 않으려고 들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충분히 우리나라 정부 국채나 미국 국채 투자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금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굳이 금리 좀 더 준다고 회사채를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리고 싶은 거죠. 아, 네. 그러면요, 박사님,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저는 뭐 언제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불황이 왔어요. 디프레션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하우징 옥션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낙찰 가격된 옥션 프라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또는 빚을 갚지 못하고 차주 돈을 빌려준 렌더들이 이걸 옥션에 넘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이 최근에 한국도 미국도 다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이번에 모기지 회사 하나가 파산하게 됐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가 지금은 좀 나빠지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초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되고 당분간 동결되겠죠. 동결되면 네. 채권 금리는 떨어지니까. 아,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기업의 파산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인기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채권 투자를 권하는 것입니다. 네. 달러 투자도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외화 예금. 은행 가서 그냥 달러로 예금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이 수요가 되게 많아서 요즘은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검색 요망.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때의 문제가 하나 있죠. 뭐지?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시장에 가서 달러 선물 ETF. 선물이란 말에 겁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달러를 투자해주는 ETF라 외화 예금하고 수익률은 같은데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세프 달러 선물 ETF나 코덱스 달러 선물 ETF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요즘같이 환율이 높을 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판단이죠. 아무튼 달러를 사고 싶다면. 네, 그렇죠. 세 번째는 미국 국채 선물 ETF가 있습니다. 선물이란 말에 떨 필요 없어요. 여기는 거래가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롤오버 리스크나 이런 것들 걱정 없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 달러 금리가 3% 이자를 주고 있는 너무너무 매력있죠. 이런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 국채 선물 ETF가 또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많구나. 할 게 많네요. 예, 그래서 해외 투자를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는 이유가 한국에 비해서 달러 자산을 가진다라는 장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장점은 한국에 비해서 대단히 다양한 투자 상품이 존재해서 어떤 투자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대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ETF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최근에 뭐 달러 많이 올랐는데 신기하게 엔화는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엔화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 리츠를 사고 있고 일본이 지금 가장 저평가된 게 부동산이니까. 네. 왜냐하면 작년에야 동경의 아파트 가격이 1991년 가격을 회복했어요. 거짓말. 그래서 만 31년 걸렸더라고요. 거짓말. 네. 거짓말. 그동안에 전 세계의 물가 상승이나 우리의 소득 증가 등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의 주택 가격이 대단히 저렴해져 있고 또 일본의 또 다른 매력이 뭐냐면 임대 수입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임대 수입이 대략 5에서 7% 정도 연간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좀 동경이요? 네, 동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어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주거용 빌딩들은 임대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J-REITs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요. 한국에도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데 너무 좋아요. 벌써 부자 된 것 같아요. 박사님.